자,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하냐. 일단은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입니다. 이게 지금 지난 엊그저께 ADP 이제 민간고용보고서가 27만 건에서 2만 7천 건으로 확 줄어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 서비스업 고용률 같은 경우는 크게 증가를 했어요. 오히려 이게 제조업단 그러니까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한 제조업단의 고용이 감소했던 거죠. 네. 자 그러면 이번 오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는 그 국가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 고용이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다면 시장 예상치만큼만 나온다 치면 실적으로 우려하고 있었던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일정 정도 많이 약화되겠죠. 네, 그런 부분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고 나서 다음 주가 중요한 건데 네. 다음 주에 주목할 부분은 몇 가지가 좀 있어요. 일단 월요일 날 정말 멕시코 관세 발을 할 거냐. 그 다음에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월수 금요일 날 중국의 수출입 통계 물가 지표 그 다음에 산업생산이나 소매판매 같은 실물경제지표 네, 수출입이랑 뭐 생산자물가지수는 좀 드러질 수는 있지만 네. 금요일에 발표되는 실물경제지표는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지난달보다 개선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 다음주에 또 발표되는 게 또 있어요. OECD 경제성장지수 그게 이제 4월달 경제지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6월달에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4월달 경제지표들은 상당히 좋았거든요. 자 그러면 OECD 경제성장지수가 턴을 해서 올라가 버리면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완화될 수가 있죠.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이슈는 다시 또 금리 인하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무역급이야. 글로벌 경기 둔화에 그 대한? 둔화에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. 그 다음에 사실 놓고 보면 다음 주 이게 무역 분쟁 이슈는요.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가 더 중요해요. 다다음 주에 FOMC 전날 네.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강력하게 강도 높은 무역 분쟁과 관련된 발언을 할 것인지 또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따라와서 우리한테 협상을 하자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오늘 발표된 것처럼 그쵸. 긍정적으로 발언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바뀔 것 같고요. 일단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월 후반, 중후반 정도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멕시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그쵸.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일단 적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